음료수라. 아, 네, 네, 저, 예, 저는 누나 뭐 안 몰아주셔도 됩니다. 네,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 아, 감사합니다. 아, 이 집이 어떻게 옆집이니까 틀리나. 역시 틀리구만. 경치가 엄청 좋네. 바로 옆집인데 뭘 경치가 좋아. 뭔가 옆집인데도 남의 거 입어보는 거야. 괜히 내 거보다 더 좋은 거 같고. 그래. 어떻게 뭐 한 게 없어서 과일만 좀 잘랐어요. 어우, 누나 무슨 저게 저 수저 포크도 그런 거 이렇게. 원래 평소엔 이런 거 안 먹는데 오셔가지고. 아, 제일 예쁜 거. 금이야. 형님이 성공하신 자세 생각해서 이렇게 다 금으로 이렇게. 누나 근데 아니 어쩜 출산하시고도 여전하세요, 누나? 저요? 예, 그러게. 그게. 역시 운동하셔서 그런가? 살이 그렇게 많이 찌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임신했을 때도 마라톤을 했잖아요. 맞아, 맞아. 또 사실 제가 선물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나 제가 기준으로 좀 오기 그래서 저기 그 제가 한번 제가 어렸을 적에 십자수를 좀 해가지고 만드셨어요? 네, 한번 여러분 이게 좀 포장이 되게 멋있죠. 요새 되게 런던에서 유행하는 포장 방식인데 테이프 하나만 붙여. 네, 그 런던에서 잘 붙여가지고 직접 만든 게 감동이지. 이거 만든 거예요? 네,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어머 웬일이야. 진짜 만드셨어요? 네, 제가 저 어렸을 때 제가 십자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예쁘,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만드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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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병아리에 예. 그 아이가 저 닭띠. 네, 맞아요. 예, 아들이에요. 작은 병아리에서 아주 네. 아, 진짜 너무 감동이다. 예, 아,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어머. 제가 빈손으로 그려서. 어머 옷이야, 어떡해, 너무 귀여워. 어머 어떡해. 너무 귀엽다. 잘했다, 잘했어. 네, 제가 꼭 입혀가지고. 네. 꼭. 네,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꼭, 승희 삼촌이. 네. 손수 만들었다고. 예,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유명하신 형이 만들어줬다라고 하면은. 네. 너무 좋아요. 아, 이게 유명한 것도 참 이게 계속 유명해야 되는데. 저기, 아, 무슨 말씀. 아유, 만담을 하고 앉았어. 네, 계속 유명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승희 토크쇼 같아. 이게 무슨 말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예. 당연한 거죠. 사실 그 저 저희 네. 멤버 태양 형도 결혼을 했어요. 네네, 그럼요. 네. 알죠. 네. 누나가 이제 먼저 결혼하신 선배로서 혹시 해줄 말이 없으시니 제가 사실은 이제 갑자기 인터뷰를 이게 섹션 TV 아니야? 섹션 TV 뭐야? 승리 리포터. 이게 뭐야 이게. 아, 임시 집에 가다가요. 네. 글쎄 저는 일단